사장님, 그거 역세권 언제 가세요? 네? 역세권 언제 가세요? 리모델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만요. 5월 8일 오, 주변에 가니까 뭘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금방 하가다. 아, 그 하가다 오셨어요? 네, 셀프 있어요. 아, 셀프 하신다고? 진짜. 혹시 직접하니까. 예. 네. 기사를 다 해도 600만 원. 그런데 그 식빵 끝에서 생기는 게 진짜 궁금해서. 네, 부속빵은 2014년도에 경남 진주에 우석이 떨어졌는데요.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개발한 빵입니다. 예, 말씀 좀 크게 또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진짜 진주하면 우스빵은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장애인씨도 진짜 자랑스러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호점을 오픈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2호점 네. 좋은 감경 소장님께서 좋은 자리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위치가 어딘지 자랑도 해주실까요? 위치는 신진주역 앞에 율곡 스퀘어라고 진주역이 바로 보이는 상가입니다.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짜 성승상부 하시기를 바라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